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산 등 경북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아침 최저기온이 대구가 22.9, 포항이 25.3, 울진이 25.5도를 기록해 동해안 지역은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3도, 구미와 안동이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저소득층,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교육복지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북의 교육복지사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고용 또한 불안하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복지사 A씨가 근무하는 경북의 이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42%가 급식 지원 대상자입니다. A씨는 이 가운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아이들 50여 명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데리고 이제 문화체험도 다니면서 그런 자기들 접해보지 못한 문화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엄마, 부모님의 역할을 대변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경북의 교육복지사는 다른 지역의 교육복지사와 비교할 때 기본급만 매달 10만 원 정도 적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해 임금 수준이 전국 꼴찌입니다. 시군을 넘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학교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학교장이 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무하던 학교가 교육복지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빠지면 사직서를 쓰고 다시 다른 학교에서 면접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살고 있는 자기 주거지를 벗어나서 타지에 가서 방을 빌려가면 다까지 일할 수 있는 과감하게 그렇게 시도를 못하고 그만둔 선생님들이에요. 지난달 교육복지사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사립학교 대책은 없어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경북 교육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복지에 대한 전혀 어떠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육청은 임금을 올리는 만큼 다른 부분의 복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복지사의 때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에 있는 그 치료하고 도움줄 복지 사업이 감소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북 지역에 교육복지사가 파견된 초중학교는 전체 학교의 11% 정도인 89곳.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챙기는 교육복지사가 오히려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때 골프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프장 유치에 나섰지만 지금은 경기 부진과 과열 경쟁 탓에 일부 골프장들은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천시 구성면의 한 회원제 골프장. 이 골프장은 건설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고오다 2년 전부터는 지방세도 납부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천시는 강제 징수를 통해 체납액 100억 원 가운데 58억 원을 걷어들였고 압류, 공매 등을 통해 계속 징수하고 있지만 100% 징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납 법인이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동산 압류를 계속하고 압류 부동산 18,600평에 대해서 공매를 하여 최대한 충당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는 지방세를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내야 할 체납액은 김천시 전체 체납액 100억 원 가운데 42%나 되는 42억 원.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은 이 골프장을 포함해 경북에서 안동, 칠곡 등 모두 세 군데입니다. 체납액만도 81억 원이나 됩니다. 골프장의 경영 악화가 지방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전년보다 체납세가 늘어나면은 소득세가 약간 줄어든다 그렇게 보십니다. 지방 세수 증대에 도움을 준다며 우후 죽순처럼 생겨난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의 2013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부채 비율은 대구가 2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경북은 46%로 전국 평균인 74%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은 117%, 인천은 115%나 됐습니다. 전국 지방공사 부채는 지난 2012년 52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52조 원으로 2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올해 수립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의 폐쇄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이 김 의원 앞으로 보낸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은 산업부의 책임으로 산업부의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의 폐쇄 여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의 건설 운영과 수명 연장 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에 대해서도 담당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장샤오강 전시회가 대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하루 평균 800명이 넘게 다녀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색 있는 전시회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말 대구미술관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윤태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샤오강은 문화혁명과 천안문 사태 같은 대혼란과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아픔을 인물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계에 장샤오강이라는 작가를 각인시킨 대가족 시리즈는 아픈 시대를 살았던 중국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샤오강 회고전은 1980년대 초기작부터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105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00여 점 넘는 그리고 회고전 형식으로 선보이는 전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이고요. 세계적으로 따져도 두 번째 있는 전시회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사진으로 촬영한 실내 공간은 멈춰 있지만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외부 풍경은 동영상으로 처리해 실내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임창민 작가는 사진과 영상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실험성 강한 이 작품들을 통해 자연과 문명, 현실과 상상의 대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다른 풍경들, 인공과 사실은 풍경 이런 것들을 사진하고 비디오를 통해서 같이 결합시키고 한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데서 특징이 있습니다. 최정인 작가는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구슬을 소재로 한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소유의 욕망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도 욕망도 잃지 않는 구슬을 통해 자신과 또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제8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모레 월요일에 폐막하는 가운데 폐막작인 몬테크리스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뮤지컬인 몬테크리스토는 원작 소설에 충실하면서 화려한 율동과 러시아 특유의 강렬한 음악이 잘 어우러진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린 어제 첫 공연의 좌석 점유율이 80%나 됐습니다. 또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어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티켓 예매가 이어져 이번 딤프의 최대 화제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공연은 내일까지 열립니다. 대구 시민회관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시민회관 야외 광장에서 문화놀이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대구 시민회관 상주단체인 빅밴드 볼케이노가 야외 광장 콘서트를 열고 미술 작품을 즉석에서 그리는 퍼포먼스와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나 소품을 파는 벼룩시장도 열립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판화 작품을 그리고 광장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 체험과 독립영화 감상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대구 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내가 아는 로봇 체험전을 엽니다.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국립대구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로봇을 볼 수 있고 로봇 체험 교육도 실시합니다. 로봇 댄스 공연과 로봇 경진 대회도 열리고 로봇 석학들의 특별 강연도 이어지는 등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주시 천북면 덕산리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금형기계와 공장 천장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서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금형 작업 도중에 오일 호스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불법 선거비용 지출 행위를 조사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항목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 보전 청구 행위, 선거비용 고의 축소나 누락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서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 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